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자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전 닥터 K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시황 방송은 앞 방송에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어 가자면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규모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반등, 아, 시도 나오고 있으나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아,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으로 갭 상승해서 20일을 뛰어넘는다면 2300까지 열려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해외시장 잠깐 체크해보자면 미국 다우존스 선물은 마이너스 0.20%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0% 정도 하락이니까 이 정도는 감내할 정도고 큰 무리 없다. 오늘 미국 시장 야간에 잘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급이 외국계도 슬 들어오고 코스닥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강하게 땡겨줘야만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전환,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을 쉽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야 진짜 주식이 등락이 심해요. 셀트리온 아침에 분명히 플러스권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보합권을 밀려버렸습니다. 자, 반복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25만원 지지 여부, 그리고 28만원 29만원의 저항을 얼마나 잘 뚫는지, 그리고 단기간 박스권 형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 틀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최근에 기관 관심이 좀 있고 외국계 조금 들어오는데 박스권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강하게 30만원 이상까지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목 적당히 줘야 추세 돌려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역시나 상승하던 폭 많이 반납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전고점 인근 이름, 전고점 인근입니다.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95,000원대 저항받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원대 강한 저항 예상되기 때문에 밑에 21선인 자 여기 9만원대 안 깨고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나와야만 10만원 강하게 돌파 가능하다. 오늘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혔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락하던 거 멈추고 반등 도중에 약간 저항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마찬가지로 68,000원 잘 지지해야 되고 그보다 더 위에 71,000원대 21대 안 깨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 8만원 이상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 주셨는데 셀트리온 제약 9만원이라 했습니까? 아까 그랬죠. 자, 설명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깨면 44만원 4천원대 안 깨면 매수 가능해 보이고 1차 매수 그리고 반등 시도 넣으면 분봉해서 적당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만약에 밀려버릴 때 깨진다면 여기 깨진다면 44만원 짧게 끊고 넣으셔도 되고, 그것은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는 여기 깨질 때 홀딩하고 20일 60일 이평선 다 돌아서는 42만원권대 추가 매수 2차, 그리고 저항받고 다시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양봉에서 3차 매수해서 평균 단가 어느정도 적절하게 맞추는 분할 매수 이후에 47만원과 50만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전략, 두번째 전략. 세번째 전략은 지금 매수하고 50만원권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렇게 세가지 전략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중에 매수 시그널 제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해요. HLB 강한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지금 따라가면 부담스럽고요. 눌림목 주는 88,000원 인근까지 눌림목 주면 이평선들 돌아내고 지지권으로 바뀝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상승세는 가장 강합니다. HLB. 자, 중호님이 HLB하고
몇개 가지고 있죠. 오늘 아까 오전에 전략 드렸어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움봉 떨어지고 하면 절반 이상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거든요. 수익권 아니라도 어차피 너무 위에서 잡아가지고 손절 타이밍이 늦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20일 깨는지 여부, 안 깨고 잘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전략이. 왜? 여기 다 깨졌던 저점 라인들 저항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라젠도 66,000원 단기간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가면 눌려주고 할때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히 눌리고 해야만 반등을 강하게 할수 있어요. 셀트리온 지나갔어요. 한번더 해드릴게요. 그런데 자, 네이처셀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왜 넣어놓느냐? 처음부터 했던 종목이고, 이런 걸또 이야기해드려야 돼. 싸 보인다. 5천원짜리 12% 갔거든요. 사면 안 돼요. 한가 막세번 두들 맞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20% 10%세 번. 여기 네번 두들 맞았어요. 주가 조작 혐의 있는데. 이런 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 한미약품도, 추세 깨졌는데 빠른 반등세 나오고 있고, 박스권입니다. 단기 박스권. 똑같아요. 여기 44만원대 잘 지지해야 되고, 위에 46만원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셔라. 메디톡스, 겨우 240일, 지지했는데 또 다시 힘없이 밀려요. 그러니까 세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자, 바이오로메드도 8% 상승 이후에 적당히 쉬어가는 모습. 제넥신도, 여기는 지지하고 있으나, 자, 9만원대 강한 저항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1시간 가까이 방송했습니다. 재방송 한번 보시고요. 셀트리온은 25만원과 28만원, 29만원의 박스권입니다. 여기 안에서 지지를 얼마나 잘하느냐. 25만원, 28만원, 9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가서 밀리는 이유가 여기 다 저항대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게 다 매물대예요. 올라가면 얘들의 매물대를 이겨내는 강한 상승세가 필요한데, 한 번에 안 된다고요. 이제 한번 헤딩했는데. 그죠? 자꾸 헤딩 몇번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 달을 헤딩해요. 한 달을. 그래, 겨우 뚫고 올라갔는데, 한번 뚫고 올라오면 지지가 많이 돼요. 근데 이 대박 밀렸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 저항을 받는 이평선들이 옆으로 횡보에 가깝게 옆으로 누웠죠.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바이오주 여전히 등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보고 있다. HLB는 좀 눌려주면 천천히 다음 타자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누르십시오. 그러면 닥터K 생방송할 때마다 알림 가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시기 용이할 거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무료 방송 닥터K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던데, 유튜브에서 닥터K 치면 됩니다. 지인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추천해 주시면 같이 무료 방송 많이 들을 수 있겠죠?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